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정보를 이야기하는 단호TV의 단호언니 제시 베니코치입니다. 여러분, 임산부에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임산부 체중관리 브이로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임신기에는 그 기에 맞는 적정 체중 증가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체중 증가량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체중을 증가하게 되면 임신성 당뇨나 난산이나 거대아 출산이나 산후 이후 회복에 더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가 체력으로 하는 육아로 버텨야 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 몸의 회복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 낳기 전에 최대한 근력을 끌어올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특히 체중 증가가 중기 때 더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기 때 더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안전하게 임산부 운동 처방 자격증이 있는 베니코치님과 함께 임신기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워밍업부터 시작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너비로 편하게 벌려주시고요. 목부터 풀겠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천장 보면서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서 시선 바닥 볼게요. 이 동작 10번 반복해볼게요. 시작! 천천히 위를 보고 하나 내려주시고요. 그렇죠. 반복합니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반복할게요. 넷, 자, 시선 천장 볼 때 어깨도 살짝 펴주시면서. 그렇죠. 좋아요. 다섯. 이제 워밍업 동작들은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으로 좀 하면서 관절을 더 많이 에어를 시킬게요. 그렇죠. 여덟, 아홉, 턱 최대한 위로 올리고 내리면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면 보고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을 수 있도록 캬우뚜. 그렇죠. 이번엔 왼쪽 시작하겠습니다. 반복 천천히.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가볍게 웃으시면서 워밍업이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줄게요. 지금 몇 번 했지? 다섯 번 더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귀가 최대한 어깨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쭉쭉 늘려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어깨 스트레칭 할 건데요. 그대로 자, 왼팔을 천천히 귀 옆으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 몸도 같이 살짝 회전해주면서 뒤로 배영하듯이 쭉 넘겨주셔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겼다가 돌아오시는 거 반복할 거예요. 그렇죠. 요걸 이제 속도 한 두 배속으로 해볼게요. 자, 쭉 넘겼다가 뒤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기 둘 셋 넷 좋아요. 다섯 시선도 살짝 따라가 줄게요. 그렇죠. 여섯 어깨 겨드랑이를 최대한 확장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여덟 좋아요. 잘하시고 있어요. 아홉 열 반대쪽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살짝 돌리면서 하나. 이 동작은 뒤로 넘기면서 이제 굽었던 어깨를 최대한 펼 수 있겠죠. 셋 그렇죠. 넷 쭉 열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시고 있어요. 아홉 진짜 잘하시네요. 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자 오른팔 만세하고 왼팔은 뒤로 쭉 뻗으면서 양팔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쫙 열어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반복해 볼게요. 시작. 반대쪽 하나. 그렇죠. 둘 후 셋 후 넷 후 열어줄 때마다 후 후 후 후. 그렇죠. 좋아요. 최대한 가슴 열어주시면서 어깨 워밍업이에요. 그렇죠. 후, 셋, 후, 넷, 후. 그만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척추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손 만세해 주시고요. 왼손은 반대쪽으로 쭉 밀어주듯이 하면서 옆으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손 멀리 뻗어주시고 이 손 멀리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길게 여길 늘립니다. 좋아요. 자 돌아오실게요. 반대쪽 하겠습니다. 그렇죠. 돌아올 때 들이마시고 반대쪽. 그렇죠. 돌아오시고 반대쪽. 그렇죠. 반복할게요.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능동적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골반도 살짝 밀어주시면서 골반도 살짝 밀어줄게요. 그렇죠.
여기 좁아져 있던 갈비뼈 사이사이 쫙쫙 늘린다는 느낌 가질게요. 후, 그렇죠. 팔 귀 옆에 쫙 붙여주시고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네 번만 더 하시죠.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팔 딱 귀 옆에 붙여주시고 옆 라인 늘어나는 느낌. 옆 라인이 늘어나는 느낌. 자, 마지막 한 번씩 더.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골반 쪽, 고관절 쪽 풀 건데요. 자,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올려서 톡 쳐볼게요. 그렇죠. 내려주시고요. 반대쪽 톡. 자, 반복해볼게요. 자, 손은 살짝 앞에 두어주시고 후, 후, 후. 네, 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가볍게 이제 고관절 움직여주는 동작이에요. 어,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네, 따라해주시면 재밌으시죠? 네, 좋아요. 무릎은 너무 많이 안 올리셔도 되고요. 골반 높이 정도로만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거 올리는 것도 힘들다 하면은 뭐 짧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후,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그대로 허벅지 뒤쪽을 좀 자극하는 동작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발을 뒤로 쭉 보내봅니다.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반대쪽. 후, 그렇죠. 천천히 반복해볼게요. 시작. 하나. 후, 그렇죠. 둘. 그래서 뒤꿈치가 엉덩이 쪽을 친다는 느낌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허벅지 뒤쪽에 살짝 긴장감이 드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이것도 신나는 느낌으로. 후. 허벅지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 최대한 보내진다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손이 안 닿으셔도 괜찮아요. 뒤로 접기만 하시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 앞으로 한 번 더 할 건데요. 뒤꿈치를 툭 올려서 쳐주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반대쪽 뒤꿈치를 툭. 그렇죠. 요 동작 반복합니다. 시작. 그렇죠. 제기차기. 제기 잘 차세요? 네. 제기 못 차도 괜찮아요. 요 동작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관절이 잘 부드럽게 움직이고 또 단단하게 힘을 잘 써야 허리라든지 이런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신나는 느낌으로 후, 그렇죠. 슬슬 조금 열이 나기 시작하죠?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제 워밍업 마지막입니다. 자, 이쪽 보고 서셔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자,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만세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만세한 상태면은 이제 어깨랑 등이 굽은 게 쫙 펼쳐져 있죠. 중요한 건 팔이 귀 옆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귀가 보이시면은 안 되고요. 네, 손이 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열어주셔야지 어깨를 완전히 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등에 긴장감을 주면서 천천히 동작을 해볼 건데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줍니다. 그렇죠. 골반이 말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손 앞으로 뻗으면서 천천히 숙여볼게요. 딱 90도까지만 숙여볼게요. 그렇죠. 그만, 잘하셨어요. 자, 이때도 중요한 건 팔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요 동작 몇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시작. 팔 최대한 귀 옆에 붙여서 엉덩이 뒤로 밀고요. 이때 허벅지 뒤 살짝 당기는 느낌 듭니다. 그대로 일어날게요. 후, 둘. 자, 들이마시면서 숙여주시고요.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셋. 그렇죠. 들이마시면서 팔이 귀 옆에 붙어야 돼요. 그렇죠. 돌아오시고. 넷. 그렇죠. 최대한 허리는 세운 상태, 골반이 세워진 상태에 돌아오시고요. 서. 자, 세 번만 더 할게요. 이 동작 너무 어깨가 불편하시다 하면은 손을 앞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우린 괜찮으니까 완세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허벅지 뒤 쫙 늘어납니다. 돌아올게요. 두 번 더 할게요. 그렇죠. 이때 팔 피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요거 유지해 주시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골반 세워서 등허리에도 살짝 긴장감. 일어날게요. 어우, 잘하셨어요. 워밍업 끝! 자, 이제 본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발끝을 살짝 벌릴게요. 자, 이제 임산부분들은 이제 90도까지 앉는 스쿼트보다는 짧게 보행에 맞는 그런 스쿼트를 변형으로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엉덩이 뒤로 살짝 밀면서 살짝 바운스 하듯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좋아요. 이거 30초 동안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반복할게요. 그렇죠. 좋아요.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듯이. 그렇죠. 이제 제 손에 안 닿듯이 해볼까요? 그렇죠. 이런 느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의자 같은 걸 두면은 아 내가 앞으로 안 나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또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30초 하는데 내가 좀 더 할 수 있다 하시면은 초수를 늘리셔도 괜찮아요. 네 일어날게요.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 이제 유산소 동작이에요. 오른쪽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듯이 당겼다가 내려놓고 반대쪽도 당겼다가 내려놓고 다리는 요 동작 반복할 거고요. 자 손은 만세.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 순간 이 팔을 이렇게 당길 거예요. 그렇죠. 좋고 반대쪽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후 후 그렇죠. 당길 때 내쉴게요. 후 그렇죠. 네 아이 즐거워요. 좋아요. 이때 팔꿈치가 옆구리에 꽉 눌러지는 느낌으로 등 운동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뒤꿈치는 엉덩이에 닿으면서 허벅지 뒤쪽에 빵 힘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신나게 재밌게 스마일. 그렇죠. 후 후 그렇죠. 이렇게 가슴 펴주는 동작 신경 쓰시면서 계속 해주실게요. 그만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체 좀 더 집중해서 갈게요. 자 다리를 살짝 모아서 반만 아까 반 스쿼트 하듯이 앉아주시고요. 자 체중을 왼쪽에다가 실습니다. 얘가 중심 잘 잡아야 돼요. 반대발 콕 찍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번엔 체중 오른쪽에 실어서 왼쪽 발 콕 그렇죠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콕콕 하는 좌우 콕콕입니다. 반복해 볼게요. 시작.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그렇죠. 이렇게 중심 잡는 무릎이 계속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정면 보도록. 그렇죠. 정면 보도록. 그렇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면 보도록. 무릎 살짝 벌린다는 느낌을 가져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버티시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동작 너무 어려우시면은 앉는 걸 조금 풀어서 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중심 잡으시면서 발 정면 마지막. 그만. 자, 그 다음 크로스 페이크 점프 갈게요. 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등은 펴듯이 그리고 양손은 오른쪽으로 가볍게 무릎 옆으로 바깥쪽으로 가셨다가 자, 그대로 쭉 회전하면서 상체를 들어 올릴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번엔 그대로 내려줍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서 앉았다가 반대쪽으로 후. 요 동작 반복할게요. 자, 시작. 살짝 내렸다가 후. 그렇죠. 후 좋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건 가슴을 최대한 확장 열어주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앉을 때 엉덩이가 앉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상체를 숙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후 무릎은 많이 구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앉는 정도. 네, 그 정도만 앉아주시면 돼요. 살짝만. 그렇죠. 이제 하시면서 무릎이 계속 모아지시는 거를 주의하시면서 무릎 쫙 벌리면서 그렇죠. 좋아요. 자 마지막 가슴 쭉 열면서 그만 잘하셨어요. 자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잠깐 호흡 좀 고르시고요. 자 특히 이제 임산부분들은 운동하실 때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드시고 주세요. 여기 물 좀 아 그럼 물 좀 주세요. 자, 그 다음 동작 가겠습니다. 자, 엎드린 자세에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해볼게요. 네 발 자세에서, 그렇죠. 무릎은 네,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시고, 이렇게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자, 등이랑 팔 뒤쪽, 어깨 뒤쪽에 운동이에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팔꿈치 옆구리 쪽에 쫙 붙이면서 이렇게 당겨볼게요. 이때 중요한 거, 이 사이가 벌어지시면 안 되고, 꽉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내렸다가 반대쪽도 쭉 당겨서, 그렇죠. 이때 팔 뒤쪽이랑 등에 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반복해 볼게요. 잠깐만요. 시선은 살짝 위에 봅니다. 앞에 봅니다. 그렇죠. 등 펴주시고. 자, 시작. 후. 그렇죠. 반대쪽. 후. 그렇죠. 하나.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후. 그렇죠. 골반은 살짝 세워서 유지해 주시고요. 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당기는 팔도 운동이 되지만 버티는 팔도 운동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후. 후. 잘하시고 있어요. 너무 팍 당기지 마시고요. 지그시 꽉 당긴 느낌. 콱이 아니라 꽉이에요. 느낌 아시죠? 자,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옆쪽을 보고 누워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누워봅니다. 옆에 엉덩이 운동을 할 거예요. 중둔근 운동. 이렇게 되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다리는 앞으로
90도 구부려주시고 위에 있는 다리는 쭉 펴줍니다. 상태에서 위에 있는 골반의 엉덩이 운동할 건데요. 자, 골반이 뒤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중립 딱 유지해 주실게요. 상체도 같이 중립, 상체는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위에 다리 천천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딱 골반 높이 혹은 살짝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 동작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올렸다가 내려주기. 자, 바닥에 살짝 닿았다가 올라와 주시면 돼요. 호흡은 올릴 때 그렇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골반이 최대한 고정해서 이렇게 쭉 따라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만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자, 이때 내 손으로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힘 들어가시나요? 좋아요. 반복. 자, 마지막. 그렇죠. 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천천히 움직여주시고요. 이 중둔근 운동 임산부분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우리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니까요. 자, 딱 신경 써주시면서 밑에 다리 90도, 위에 다리 펴주실게요. 그렇죠. 골반 중심 중립 딱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다리 천천히 올려볼게요. 준비. 그렇죠. 자, 반복할게요. 시작. 내렸다가 올릴 때 후. 포인트 뭐였죠? 골반이 움직이면 안 돼요. 골반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한 상태.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이렇게 근육에 힘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다리가 점점 앞으로 가실 수 있어요. 뒤로 갈 수 있게 가능하면. 그래야지 엉덩이에 힘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능하신 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그만. 후, 잘하셨어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그대로 천장 보고 누워볼게요. 이제 엉덩이 전체에 힘을 줄 수 있는 힙브릿지 동작 갈게요. 이 동작 임산부분들한테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네, 이 동작 하시다가 좀 어지럽거나 뭐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이 동작은 빼고 진행을 해주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에서 다리 무릎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천천히 올릴 건데요. 허리 등부터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엉덩이 아래부터 쭉 말아서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올려볼게요. 그렇죠.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쭉 올려봅니다. 이때 중요한 거 엉덩이로 바지 먹는다는 느낌으로 쫙 모아주실게요. 그렇죠. 엉덩이 힘줍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릴게요. 내릴 때는 등부터. 어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복할게요. 시작. 내 발바닥 전체로 단단하게 매트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이때 중요한 거 엄지발가락도 딱 힘 주셔야 돼요. 그렇죠. 내려주시고요. 자, 바로 쭉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뱃속에 아가는 놀고 있겠죠, 이때.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반복.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올립니다. 후, 그렇죠. 좋아요. 잘하시고 있어요. 내릴 때는 천천히 들이마시고. 자, 마지막 한 번 더. 내쉬면서 엉덩이 단단히 조여주듯이 그렇죠. 골반 앞에 펴면서 올릴게요. 잘하셨어요. 내릴 때는 등부터.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본 운동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천천히 이제 다리부터 정리 운동 갈게요. 왼발은 옆으로 뻗어볼게요. 그렇죠. 네, 오른발은 골반 중앙에 두시고 다리는 내가 편하게 펼칠 수 있는 만큼 펼쳐주세요. 만약에 내가 벌린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조금 더 좁게 벌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양손 앞으로 가볍게 쥐어주시고 천천히 배를 앞으로 밀면서 숙여줍니다. 이때 어깨를 미는 것이 아니라 네, 배를 앞으로 밀면서 골반, 주변 근육 스트레칭 되는 느낌 느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거 왼쪽 무릎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엉덩이 양쪽 다 뜨지 않는지 주의해 주시면서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뻗은 다리 쪽을 보면서 네, 천천히 앞으로 숙여 주실게요.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스트레칭. 항상 호흡 참지 않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때 반대쪽 엉덩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가능하시면은 발바닥까지 당겨줍니다.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발 바꿔서 반대쪽 가겠습니다. 그대로 다리 모아주시고 반대쪽.
역시 내가 뻗을 수 있는 만큼만 뻗어주시면 돼요. 이제 임산부분들은 스트레칭 무리하지 않으시는 거 주의해주시고요. 자, 손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숙여줄 때 엉덩이가 들리시면 안 돼요. 엉덩이는 바닥을 누르되 꼬리뼈를 세우는 느낌으로, 그렇죠. 발과 무릎이 안으로 돌지 않게 딱 세워주시고요. 하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긴장 풀고 잘 하시고 있어요.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자, 반대 다리 그대로 앞으로 뻗어주시면서 숙여주실게요. 이때 측면도 좀 늘어나는 느낌 나실 거고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면 발바닥을 당겨주실게요. 발가락이 아니라 발바닥을 당겨주는 느낌. 오케이, 좋아요. 반대쪽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시면서 호흡 참으시면 안 돼요. 호흡하시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천천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옆을 보고, 자, 아기 자세 갈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상체 앞으로 숙일 건데, 그러니까 이때 배가 좀 나오신 임신 후기이신 분들은 무릎을 좀 더 벌려서 배가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손 앞으로 쭉 뻗어주실게요. 손바닥이 바닥 닿게 해서 가슴 바닥을, 그렇죠, 내려주십니다. 이때 엉덩이가 최대한 뒤꿈치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가슴, 어깨 쭉 늘어나는 느낌. 그렇죠. 호흡 편하게 하시면서 잠시 휴식할게요. 팔이 길어지게 쭉 뻗어주시고요. 가슴은 그대로 딱 떨어뜨리고, 호흡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기. 잘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천천히 긴장 풀어주시면서, 좋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가 뒤꿈치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대로 접으러 가고, 자, 양손 이렇게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등 마무리 쭉 스트레칭 할게요.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자, 등 둥글게 말라지는 느낌. 그렇죠, 좋아요. 이때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늘려주실 수 있고요. 자, 그대로 이제 옆구리 스트레칭 갈 거예요. 뻗은 상태에서, 자, 깍꿍. 자, 그대로 이때 위에 있는 팔이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뻗어주시고요.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위에 있는 팔이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비틀면서 등 옆구리 스트레칭. 그렇죠. 다시 정면 보시고요. 자, 그대로 이제 등 펼게요. 쭉 만세 해주시고 양손 쭉 펼쳐서 뒤로 만세 꽉 찢겨주듯이 만세했다가 쭉 차렷하고 힘 풀어주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한 이 운동들을 이제 나의 어떤 체력 상태에 따라서 세트를 조금 더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만 유지하시거나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임산부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모자라지 않은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간혹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임산부들에게는 적절한 운동이 꼭 병행이 돼야 되고 강력하게 권장되니까요. 우리 임신하 단호블리분들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아기와 함께 행복한 임신 10개월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체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순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